안녕하세요. 존청입니다. 1편에 이어서 진정한 의미의 사면 프로그램,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, 활용해야 하는 사면 프로그램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Streamlined Filing Procedure라고 하는데요. 이 내용은 2014년도 때 IRS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OBDP라고 하는 사면 프로그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IRS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사면 프로그램에 들어오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영주권, 시민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이와 같은 그 의무를 저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났었던 거고, 그들의 의도와 전혀 맞지 않은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반성해서 나오게 된 프로그램입니다. 이 내용은 조건은 비고의적인 위반자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.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. 어떻게 나뉘냐면, 첫째, 미국 내에 거주하는 미국 사람들이 채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.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 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프로그램입니다. 그래서 미국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계좌 잔액의 5%를 벌과금으로 부담하게 되고요. 그리고 정말 좋은 게될 텐데, 미국 외 지역, 한국을 포함한 미국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, 시민권자와 같은 미국 세법상 거주자들은 0%입니다. 벌과금이 없어요. 벌과금 없이 사면받을 수 있습니다. 이 Streamlined Filing Procedure라는 것에 이 프로그램을 채택하게 될 경우에는 벌과금 없이 사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. 당연히 해야 되겠죠. 그런데 여기서 특히 미국 내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보면 5%의 벌과금인데, 이것도 OBDP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비해서는, 이전의 프로그램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은 명백하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5%가 높을 수 있죠. 이게 뭐 1억이면 500만 원이죠. 아니, 뭐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, 그래서 스트림라인드 프로그램 외에 다른 프로그램이 또 있는데요. 이 부분은 우리는 Quiet Disclosure라고 부릅니다. 이 Quiet Disclosure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좀더 거창하게 배경을 설명드려야 될 텐데요. 우리가 해외 계좌를 신고해야 되는, 된다고 하는 그 근거법이 있죠. 그 근거법은 입법부가 만든 걸 거예요.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, 정부를 운영하는 세 개의 기관, 굉장히 거창해지겠죠? 거창해지고 있는데, 입법부가 있고, 행정부가 있고, 사법부가 있습니다. 아시다시피 IRS는 행정부죠. 행정부, 재무부 산하기관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. 법을 만드는 곳은 입법부인 거고, 법을 집행하는 곳이 행정부이고, 최종적으로 이 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판단하는 곳은 사법부일 겁니다. 그러면 내가, 납세자인 내가, 법을 잘 따르고 그에 따라 납세자로서 법을 지킨다라는 것에 있어서의 최종 판단은 사법부에 있을 거예요. 아까 전에 비고의적인 위반자들의 경우 근거법에는 만불 페널티가 있고, 정상 참작, reasonable cause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면제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. 그러면 이 법에 따라 내가 납세자로서 비록 위반했지만 비고의적인 위반이었고 reasonable cause가 충분히 있는 사람이라서 면제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행정부가 사면 프로그램으로 내놓은 Streamlined Filing Procedure가 아닌, 내가 납세자로서 이 법을 제대로 그대로,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서 나는 사면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판단을 하면 그렇게 진행할 수도 있을 거예요.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아마 사법부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겠죠. 이게 Quiet Disclosure의 뼈대가 되는 내용입니다. 그러면 아까 IRS의 Streamlined Filing Procedure가 2014년도에 나왔는데요. 그 이전에 2009년도, 2010년도 때 처음으로 그 OBDP라고 하는 사면 프로그램, 굉장히 harsh했던 30%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그 사면 프로그램이 나왔을 때 비고의적인 위반자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요?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기하고 뭐 떠나고 이런 경우도 있었지만, 또는 그냥 나 몰라라고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, 적극적으로 지금 Quiet Disclosure의 방식을 채택했던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. 그 근거법은 지금까지도 바뀐 건 아니고요. 그러면 위반자, 비고의적인 위반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면을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면,
결국 ILS 프로그램이 있을 것이고 Quiet Disclosure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. 그러면 각각의 장단점은요. 우선 첫째, 내가 미국 외 지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, 시민권자라고 하면 지금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한국 내 영주권자, 시민권자라고 하면 두말할 것 없이 스트림라인드 프로그램을 들어가야 할 거예요. 왜냐하면 그 프로그램 하에서도 0%니까요. 그렇죠? 만약에 그런데 내가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5%도 부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. 그때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 텐데 평가의 기준은 이렇게 될 거예요. IRS가 이 법, 근거법에 충실한 집행자겠죠. 1차 관문이 될 거예요. 그런데 이와 같은 IRS가 공식적으로 채택한 사면 프로그램이 있다면 이 프로그램에 들어왔을 때 더 받아들여질 확률이 그렇지 않은 상황에 비해 높을 거라는 건 굉장히 상식적이죠. 그렇겠죠. 따라서 내가 위반자로서 더 가능성이 높은 그리고 IRS가 공식적으로 권장하는 프로그램에 들어갔을 때 Quiet Disclosure보다 훨씬 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을 거다라고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세법의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인이라도 동의할 그런 부분일 겁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에 있어서의 경중을 잘 따져서 미국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면 프로그램의 절차를 밟을지를 결정해야 될 겁니다. 중요한 것은 두 가지 방식 모두가 비고의적인 위반자들이어야 한다는 것. 내가 이와 같은 사면 프로그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인텐셔널한 바이올레이션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소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.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고 나에게 적용이 된다. 즉 정상 참작이라고 하는 것이 제 말이 아니고 미국 세법상 나오는 그런 구문인데요. 그 구문에서 정의하는 일련의 섭섹션들, 어떤 경우에 정상 참작의 사유가 되고 어떤 경우에 사면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법이 내 케이스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소명해야 되는 burden of proof, 증명의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. 따라서 이 부분이 너무 뭐 당연하게 나는 이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. 내가 정말 자격을 갖춘 사람인지에 대한 것들, 경험 많은 어떤 조력자의 도움이 필요하진 않은지에 대한 것도 잘 판단해 보셔야 할 겁니다. 마무리를 할 텐데요. 우선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많은 경우 비고의적인 위반자고요. 사면받을 수 있습니다. 저희가 이제 고의적인 위반자들, 아까 얘기했었던 OVDP 프로그램, 고의적인 위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면 프로그램에도 저희는 실제 그와 같은 케이스들을 진행을 했었고요. OVDP 포함해서 이 비고의적인 위반자들에 대한 자진신고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케이스를 진행했는데 각각의 케이스들을 놓고 보면 이제까지의 성공 사례를 놓고 봐도 많은 경우 비고의적인 위반자로서 포지셔닝하고 케이스를 진행할 수 있었어요. 그래서 아, 내 경우에 이게 되지 않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. 그래서 특히 다시 한번 강조할 부분은 한국에 거주하는 비고의적인 위반자들, 한국에 거주하는 이제 해외 계좌 신고를 하지 않고 신경이 쓰여서 고민하는 그런 분들은 반드시 스트림라인드의 offshore, 즉 0% 그 벌과금 트랙으로 갈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을 희망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거주자들의 경우는 면밀히 본인의 케이스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. 두 번째로는 굉장히 이게 안타까운 부분인데요. 그러니까 세법상 미국 사람, 거주자라고 했을 때 누릴 수 있는 미국 세법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세제상의 혜택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. 예컨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주권자, 시민권자들의 어떤 포기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진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러면 포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. 근데 중요한 건 이와 같은 정보의 제공, 정보에 대해 이해 없이 그냥 떠밀리듯 포기하는 그런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. Informed decision이 필요한 거죠. 내가 이와 같은 사면 프로그램이 있고 내가 여기서 그 사면 프로그램에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더 나아가 이 사면 프로그램을 통해 내가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올 수 있다면 그 이후에는 이와 같은 상황을 미국인으로서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 신분을 활용해서 또 다른 큰 효용을 누리는데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.
그렇지 않고 하면서 쫓기듯 내리는 결정은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.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. 그 말은 제가 미국에 와서 이와 같은 세법, 법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차이를 알고 또한 이와 같은 합법적인 사면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아는 입장에서 사명감 면에 있어서도 이걸 모르는 채로 잘못된 정보로 50% 절반을 뜯긴다는데 내가 이걸 왜 고민해야 되지?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들으면 굉장히 안타깝다는 게 사명감적인 부분도 있고요. 두 번째는 비즈니스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아쉽게 생각합니다. 사면을 받고 그 이후에 각 나라가 제공하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효용이 있고 그게 결국은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어떤 프로페셔널 서비스의 내용일 텐데 그걸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거죠.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강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마도 뭐 칼럼의 형태로 한국에서 고객 상담을 통해서 또는 뭐 세미나의 형태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와 같은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물론 최종적으로는 이와 같은 모든 정보를 접하고 나서도 포기할 수 있어요. 예컨대 어르신들, 노인들, 이제 뭐 더 이상 뭐 글쎄요 미국에 가는 것도 크게 고려하지 않고 뭐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죠. 당연히 그런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결정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을 것이고요. 또한 법이 제공하는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이게 굉장히 단순한 과정은 아니겠죠. 말씀을 제가 지금 심플하게 드리지만 여러 가지 그 플래닝과 그거에 따른 그 액션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임플리멘테이션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그거를 진행하기 녹록치 않은 그런 상황에서는 포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저희의 지난 경험을 놓고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우리가 사면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면을 받고 그 뒤에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합법적인 그리고 굉장히 큰 효용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세제상의 혜택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내용에 대해서도요. 자진신고 의무에 대한 내용 그리고 자진신고 사면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도 저희가 링크에 칼럼이 나갑니다. 그래서 좀 더 차분하게 살펴보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모쪼록 충분한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